자, 이 아이디 네. 횡령으로 지금 대표가 문제가 됐는데 정지 먹었네요. 자, 뭐 이거는 뭐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. 이 아이 통과. 남선알리즘. 자, 남선알리즘은 대선 테마로 많이 올려왔던 종목이죠. 지금 이 친구도 본격적인 상승은 보일 수 없어요. 지금 앞에서 많이 올렸다가 내려와서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매집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게 본격적인 매집인지 기술적 반등만 살짝 박스를 그리면서 올린 건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남선알리늄 짧게 잡고 싸우실 생각 하시고요. 2일선만 갖고 시장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재무구조는 회사는 안전한 회사니까요. 재무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평화산업. 자동차 부품회사죠. 평화산업. 요 이틀 때 땅땅 쳤는데. 예. 자, 평화산업. 자, 평화산업이 단점이 지금 재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자산 대비 약 136%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. 시총은 976억짜리 회사인데, 2020년도까지만 해도 적자 회사였었는데, 2021년도부터 흑자 회사로 지금 탈바꿈을 했는데, 자, 부채가 이 친구가 좀 많아요. 471%. 유보율은 50%고 회사에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는 현재 아니에요. 일단은 테마성으로 올리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요. 따라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이평선을 추세선을 2일선만 갖고 따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저라면은 일단 50%는 익절을 하고요. 나머지는 추세선 2일선 갖고 싸운다. 아시겠죠? 추세선 2일선 갖고 싸우고 일단 50%는 익절하세요. 자, 신대양 재지. 아,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. 신대양 재지. 공매도가 들어왔네. 이 새끼들. 신대양제지도 똑같이 SG 사태처럼 그런 그짓거리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. 자, 자산 대비 44% 저평가 회사고요. 3,300억짜리 회사인데 재무구조는 굉장히 짱짱이 좋은 회사예요. 나쁜 새끼들. 저평가 우량주를 이직거리를 만드네요. 자, 물리신 분들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. 일단은 월요일 한번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. 다이나믹 디자인. 친구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. 근데 재무가 안 좋으니까 정지를 먹고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재무가 안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이나믹 디자인 자동차 부품 회사로 되어 있는데 823억 시총을 갖고 있고요. 자산 대비 약 31% 프리미엄 붙어 있고 회사는 연속으로 5년 적자. 자산은 992억 자산 총계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. 부채가 526억, 약 112%. 유보율은 600%, 6742, 약 한 400억 정도 원자재하고 지금 갖고 있는데 타이어 금융, 타이어 제조 설비 관련해서네요.
자. 지금 5일선은 올라탔으니까요. 5일선 이탈하면 나오시고요.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. 지금부터는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뺐다 갈 수도 있습니다. 실적이 좋더라도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위기니까 꼭 감안하시고요. 자, 5일선만 갖고 이평선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.